현정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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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뻐요. 거의 유일한 여성 모델로 서셨는데 소감 좀 궁금합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약간 홍일점처럼 원앤올리라고 불러주시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옛날부터 되게 서고 싶었던 쇼였어요. 남자분들이 꽃밭에 혼자 있다는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쇼 자체가 워낙 멋있으니까 저는 그냥 워킹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요즘 뉴스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음을 좀 표출하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냥 다들 개성을 살려서 입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딱히 유행이라기보다 뭔가 비비드한 컬러도 괜찮고 파스텔 컬러도 괜찮고 그냥 자기 개성을 살리는 게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 고맙습니다. 현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쇼 마친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오늘 첫날 첫 쇼라서 되게 어색한 감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마쳐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태용 쌤이 저한테 항상 귀여운 컨셉의 옷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잘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핑크색 바지 이번 시즌에 좀 어떻게 유행할까요? 네, 제가 입었다면 유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만큼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빈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시크하시 우리 구태용 선생님. 저번에 위키트리에서도 라이브 방송 한번 하셨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네. 좀 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장 입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들고 등장하시던데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제가 꽂혀 있는 게 서울의 뉴스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젊은이들의 문화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핫플레이스에 대한 얘기고 과거에 우리가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그런 곳이 낯설고 어렵고 굉장히 좀 그런 데 가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만 갔다라면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믹스되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수트에 테일러링 수트에 뭐 바스켓볼 티셔츠라든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일러링과 믹스하면서 되게 새로운 룩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홍콩 센터 스테이지에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홍콩에서 초청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오라고 했는데 갔죠. 갔는데 막 길에 막 사진 붙여놓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마음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국자 디자이너시고 네. 쇼마다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장난스러운 표정도 좀 지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 일부러 연출하신 건가요? 근데 막아놨더라고.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막아놨고 나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근데 재밌었나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줄 알고 그걸로 됐어요. 네. 다음 시즌은 이제 조금 다음 시즌이 비욘드 클로젯이 만들어진 지 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욘드 클로젯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 그리고 비욘드 클로젯에서 처음을 같이 했던 친구들 크루들이 모여서 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베티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예쁜 옷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개는 계속 나올 거고요. 개는 계속 나온다고. 지금 저기 전 세계에는 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은 사실 그런 거랑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 스토리를 지극히 완전 개인적인 최근에 저의 취향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공감하게끔 만드는 컨셉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의 레이블을 똑똑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